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의점 폐업하는 방법, 폐업을 해본 경험,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마트를 제외하고는 폐업을 다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CU도 폐업을 해봤고, GS는 이제 계약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폐업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 전환했고, 이제 미니스탑이 최고 절정이었죠. 미니스탑이 이제 세븐일레븐이랑 이제 매각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GS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폐업을 했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이제 미니스탑 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나이트 상권에 워낙 가게 매출이 저조해지면서 이제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폐점을 하게 되는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폐점을 이제 순수 계약이 완료된 폐점 말고 이제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폐점, 요거 1탄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적자를 내는 상황이 되면 이게 고민을 하게 되죠. 계속 해야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계속 이걸 끌고 위약금이 무서워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폐점을 할 것이냐,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담당에게 그 위약금 내역을 좀 뽑아달라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업아웃으로 이제 위약금 표를 뽑아오죠. 우리가 보통 위약금으로 계산되는 게 이제 선장여금 받았으면 이제 선장여금에 대한 위약금, 인테리어 잔존가에 대한 위약금, 영업이익에 대한 위약금이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청구가 돼요. 근데 이제 청구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 날짜만큼 감가상각을 시켜서 이제 청구가 되는데, 요 청구가 되는 요것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에 대한 기준도 있지만 각 브랜드가 마다 이제 적용되는 그 계약서 상에 적용되는 게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사실은 일단은 점주님께서 폐점을 하겠다, 중도 해지죠. 결국은 중도 해지를 하겠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영업에 이익이 안 나고 적자 운영이니까 중도 해지를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이제 이런 사례의 경우에요. 매출은 낮고 적자 운영이 계속되는 사례, 이럴 때는 매출을 더 올리려는 노력을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출이 더 떨어져야 폐점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이미 폐점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더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건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건도 최대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폐점 절차를 밟으면은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끌고 가신다 생각을 하고 이제 폐점을 하셔야 돼요. 폐점을 하시는 동안 이제 우리가 폐점 진행되는 순간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받는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거를 100% 면제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회사의 어떤 기책 사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제가 이제 세븐일레븐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폐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일단 폐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이 나시면 폐점 진행과 동시에 담당자에게 위약금을 뽑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아마 뽑아올 거예요. 그러면은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어바웃으로 뽑아올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위약금 금액은 줄어요. 크진 않지만은 개월 수도 조금 더 걸릴 것이고 최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을 더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도 폐점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은 매출에 대한 걱정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폐점 진행하는 컨설팅 같은 거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기꾼들 되게 많아요. 그거를 빌미로 뭐 피 흘리는 사람한테 물 더 붓는 격이고 다 진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 진짜 나쁘죠. 근데 폐점에 대해서 그 뭐라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이익을 쫓는 그런 컨설팅이 생각보다 많아요. 컨설팅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단은 담당자하고 조금 사이가 나빠지긴 하겠죠. 폐점까지 진행이 되려면 그래도 실제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해서 컨설팅 직원보다는 담당이에요. 담당. 담당도 점포의 어떤 상황을 알 거예요. 회사의 입장도 알지만 어떤 점주님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담당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위약금을 줄여나가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체 브랜드에서 그 자기네들 분쟁 조정을 하는 그게 1년에 몇 분기 열릴 거예요. 그때 신청을 해서 나의 어려운 상황과 적자 운영이 지속됨을 호소를 하면 영업위약금은 상당수가 줄거나 또는 제로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체 분쟁 조정을 하는 거를 신청해서 담당자한테 그 사연을 얘기를 하면 담당자 의지가 있다면은 아마 자율분쟁이라 해서 회사 안에서 분쟁을 해서 위약금을 낮추는 거를 1차 도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하나는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미니스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위약금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물어요. 그러니까는 총이익에 대해서 곱하기예요. 왜 총이익이 본사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몇 개월치가 아니라 총이익에 대해서 뭐 진짜 3개월, 6개월치를 때려요. 위약금을 완전 진짜 미쳤죠. 그 위약금을 받아드는 순간 와 답이 없어요. 근데 분쟁을 하지 않으면 그 위약금을 그냥 다 때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니스타 같은 경우는 위약금 장사하는 회사다라는 걸 실감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위약금을 미니한테 한 5억쯤 낸 것 같아요. 아 정말 속바사지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이게 분쟁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가 돼서 절차를 밟으면 회사가 내는 그 위약금이 아닌 그 프랜차이즈 가맹 기준에 의해서 그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 30% 정도의 위약금은 줄여져요. 그리고 회사가 줄여서 합의를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쉽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분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컨설팅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자율분쟁이라든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위약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약간의 기준은 있는데 나에게 어떤 기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통보를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통보를 나는 폐점을 하겠으니 위약금을 산출해달라, 위약금을 조정해달라 이런 과정에 하는 동안 이제 영업은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종 뭐 90일이 지나고 이제 조절하는 기간 중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손님이 없고 매출이 낮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저희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아니하는 건데 최소한 3개월의 어떤 고지가 있었다면 영업을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위약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율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나의 어떤 그 소득이 나지 않고 회사는
이 소득을 위약금으로 더 많이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시설 잔존가 같은 경우에는 줄여지기가 어렵고 선장여금 받은 것도 받았으니 돌려주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수가 없을 거예요. 단지 줄일 수 있는 거는 어떤 영업위약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이제 그 자리를 권리금 받고 이제 나오면 그 권리금과 전세 보증금으로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해결해서 폐점하는,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또 아무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이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더라도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참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진짜 가슴 아플 때가 이제 폐점하는. 근데 또 폐점을 하는데 이게 참 좋게 하긴 어렵지만 폐점을 하면서 또 좋은 가게를 받으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폐점이 또 끝이 아니라 뭐 자리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빨리 털고 더 좋은 자리를 회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위약금을 더 인테리어 위약금이나 선장염을 줄였던 경우가 제가 이제 동브랜드 간에 251m에 저의 동의서가 없는 채로 점포가 오픈되었어요. 제가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비와 선장년 중에 택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줄였던 사례, 이게 세븐일레븐 사례거든요. 사실 점주님들 우리 폐점하면 참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데 판단하셔야 될 게 내 잔여 기간 동안 나의 노동력으로 그 위약금을 물 것인지, 아니면 그 위약금을 물고 다른 생산을 해서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폐점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망가지거나 인생을 실패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생각에 빠져서 우울하신 점주님들 괜찮아요. 우리가 우리가 보증도 하고 담보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 보증을 끊으신 분들도 보증 금액이 나갔다고 해서 나의 재산이나 나의 어떤 금융 거래를 다 막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돈을 벌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저도 건물주가 건물 짓는다고 부득이하게 나가면서 위약금 미니한테 내고 정리하는 그 해결을 못해서 서울보증보험에서 청구가 돼서 나갔고, 또 나이트 상권에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버티다 못해 결국 그 점포를 접는 사례를 겪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억대의 위약금이 저한테 청구가 되는 그런 괴로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편의점으로 이기고 있는 중인데, 폐점 진행하시는 여러 점주님들 힘내세요. 우리가 망하려고 장사한 것도 아니고 성실히 나의 노동력으로 버티다가 난 결론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겨내시고 방법을 컨설팅에 맡기면 더 큰 걸 잃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아픈 사람들한테 상처내는 게 업체인 것 같고, 차라리 회사에 호소하고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아니면 신문고에 나의 처지를 구구절절 올려보세요.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사도 우리 이런 점주님들의 입장을 알아서 회사도 점포 개발을 하는 데 대한 책임 좀 줘줬으면 좋겠어요. 점주님들한테 무조건 다 책임져라 하는 거 개인은 죽어나요. 이렇게 불공정한 거를 정말 나라가 어떤 법이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우린 참 지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고, 우리는 24시간 일을 견디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점주님들? 폐점하시는 점주님들, 폐점을 진행하실 점주님들, 용기 잃지 마시고
방법적인 거를 찾으셔서 어떤 공정거래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또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거기에 자문을 구하셔서 위약금을 줄여보시고 또 줄이시고 빠르게 진행이 되도록 내용 증명을 정말 한 20통, 30통 보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답변을 계속 본부에게 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정말 서면으로 싸움, 진행으로 싸움. 저는 이제 물건을 강제로 빼내는 것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니 우리가 법 앞에 좀 무지하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이 기업을만 손들어 주지 않아요. 우린 약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주님을 무조건 공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점하신 점주님들 힘내시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용기 내시고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전화번호 구독해보시면 여러 군데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전화 주시면은 절차 뭐 했던 거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점주님들 힘내세요. 우리 잘 해보자고요. 네,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